이 재판이 열리는 동안 법원 밖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들어서 무죄 석방을 주장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. 흥분한 일부 지지자들이 도로에 드러누워서 차량 통행을 막기도 했고 돌을 던져서 주변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. 유혜림 기자입니다. 법원 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1,200여 명이 모였습니다. 오후 3시쯤 검찰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. 검찰 구형이 징역 30년이랍니다. 이거 검찰 아닙니까? 일부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립니다. 또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하라고 외쳤습니다. 며 4km를 행진했습니다. 행진 도중 흥분한 일부 참가자는 달리는 차를 붙잡고 시비를 걸고 일부는 도로에 드러눕기도 합니다. 경찰 통제에 항의하며 돌을 던져 은행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.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 도달하자 행진을 멈추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서울지검장 사진을 불태웠습니다.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된 집회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. 참으로 통탄스럽고 치솟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.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3.1절인 모레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또다시 열 계획입니다. TV조선 유혜림입니다.